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 형은 뭐 시대극 찍다 왔어요? 아니 오늘 뭐 빈자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방구 칠 사람 네가 짱이에요. 네가 짱이에요. 뭐랄까 정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학생은 처음이에요. 언어는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네. 서울에 꼭 가야 돼요. 어우 죄송합니다 선생님. 올해도 이른 아침부터 많은 가족과 후배들이 수험생 응원에 나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님들 올해는 꼭 대학에 가겠습니다. 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가 돌아갈지 모르겠네. 어이! 어이! 형은 지금 몇 년을 재수하시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약간 그 경성 김두환 시절이에요. 김두환 시절. 말년에는 뭘 입었을까나? 아. 아니 학생이 이거 수염 길러도 돼요 이거? 건방지게 말년이 형이 네. 요 딱 요렇게 교복 입은 애들이 네. 그 쉬는 시간에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아 짜증나 되게 틀렸어 뭐. 약간 PTSD? 그러니까. 그거 왔어. 너는 벌점이 보인다 이거. 그래요? 벌점 1점 어 안에다가 이거 하는 거 2점 그리고 이거 잘라봐줘야 돼 이거 구름나루 그 강남 샵에서 다듬었어요 이거. 형은 뭐 시대극 찍다 왔어요? 나 맨몸이고. 아 근데 말이죠 수능하고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뇌를 건강하게라고 해서 수능도 보고 체육 실기도 해가지고 대학에 제가 갈 수 있는지. 아, 우리 그러면 체대생인 체대생. 거예요? 갑시다. 가자. 그래 내년은 너희들이 엿 먹어. 엠드로 고등학교 오늘부터 이 학교는 내가 잡는다. 나는 부산에서 온 강건마. 야 이 학교 대장이 누구야? 옥상으로 나와 이 새끼야. 아니 왜 교장 선생님이 앉아 계셔? 지금 책상 걸상이 하나씩 더 있어요. 전 학생? 그 아이? 민호이? 두려워하지 마. 에? 민호이? 오늘도 새로운 친구 한 명 왔었어요. 야, 안녕하세요. 아, 여기. 어이, 전학생! 네 자리는 저기다! 이거 너무 약간 아는 형님 처음 했습니다. 살짝? 반말로 하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난 32살이야. 어린애 그럼 존댓말이에요 그럼. 아니 나 이거 관찰원이구만. 젊은 친구네. 아니 오늘 뭐 빈자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한 명을 좀 내보내고 들어올 생각도 있는 거야? 아니 뭐 자리만 있다면 뭐. 저는 항상 그런 꿈을 꿔요. 어떤 꿈이요? 저 침펄 옆자리에 내가 있는? 희민아! 어? 희민아! 그러지 마라! 학교 못 다니겠다. 그러지 마! 지금 네가 있는 자리는 누군가 그토록 꿈꾸던 자리일 수도 있어, 이 자식아! 네가 헛되이 보내고 있는 이 자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자리일 수도 있다고! 나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왜 수능 보는 날 오신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때 불렀는지. 저는 사실 수능 안 봤습니다. 네? 늦게 일어나가지고. 네? 네? 눈을 떴는데 10시 반이었어요. 중간에 멋있다. 안 봤어요. 노셨나요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네. 선생님이 오지 말라 그런 적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애들 붙게 친다고. 네가 짱이에요. 네가 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댓말 할게요. 몇 점 만점인지는 아세요? 몰라요. 몇 점 만점인지. 약간 수컷의 냄새가, 피의 냄새가 그런 데서 나는 거예요. 나는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이걸 동경하는 게 난 더 무서워. 진짜. 좀 무서운데? 오늘 수능을 보는데 이게 팀전입니다. 같은 팀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이 세 분 중에. 참고로 명문고 출신이고 너 IQ 몇이야?
IQ는 좀 낮아요. 한 100, 100은 되죠? 저는 그러면 네. 침착맨 형님과 같이 명문 동상고로? 네. 그럼 저랑 기안팔사님이 한번 이 힘인과 홈인 조합만 딱 되면은 이 표정이 나 너무 재밌어.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한 얼굴로. 자, 정원 씨 이제 자리 앉으세요. 네. 앉으라고도 안 했어. 야! 힘을 모아서 네. 그 OMR 카드를 각 팀당 하나씩만 네. 시간이 될 테니 그 안에 푸시면 되거든요. 지금 팀은 다음 촬영 전에 일찍 와서 무보수로 영상 하나 찍기. 무보수래? 무보수로. 그냥 원래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냥. 왜 출연료 받지 말라 그러지 그냥. 저는 출연료가 있긴 있나요 오늘? 저는 언어는 자신 있습니다. 거의 만점이었어요. 진짜? 네네. 형이요? 네. 난 난독증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 같은 줄을 한 세 번, 네 번씩. 난독증이라니 나 불안하게 하지 마. 언어는 뭐 사실 한국어를 알고 그렇죠. 있다면은 그냥 다 풀 수 있는 맞아. 거거든요. 저는 앞에서부터 갈게 뒤에서부터 오세요. 더 찍지 뭐. 네. 더 찍으면 좋잖아, 그죠? 할 수 있어요. 훈련관. 아, 내 DNA가 반응한다. 2시부터 골든마우스홀에서 2020. 아, 나 준비하신 건 줄 알았어. 아, 나 듣기 평가인 줄 알았어. 듣기 평가인 줄 알았네. 아, 녹화할 때 이거 좀 꺼놔요. 뭘 이렇게. 아, 정말. 그냥 뭐 해. 네. 시작.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에 가득한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히 2차 세계 대전 위대함을 분명히 말해주지 못할 것이다. 사진 때문에 죄송한데 저도 짜증나요. 죄송한데. 아 죄송합니다. 아 직업성 질환 근 골격계 질환 왜 자꾸 나오냐고. 철저히 구성된 책에 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병렬. 아 계속 게임만 계속 읽고 있다고요. 아 그래 지문. 김달채 씨 퇴근만 지금 몇 번을 읽는데. 나는 찍기 할게 찍기. 자 11번은 5번 13번은 4번 감독님들은 주무시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20분 남았거든요? 벌써요? 집중합시다, 집중해. 좋은 글이야. 봐도 모르겠어. 신문 보듯이 해야 돼, 이거는.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이거 좀 약간 운유감이 있다, 확실히. 이거 좀 운유감 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운율이 있네. 이경영 버전으로 읽어드릴까요? 네. 빈바구니. 저거 큰 해줄에 비가 오면. 아이씨. 10분 남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영상 편지. 보지 마, 보지 마. 아, 네, 저는 그냥 모니터로 보던 사람들 실제로 본 거에 그냥 의미를 두고 춤을 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시한테 개 소리야 이게 저거 실제 중에 하하 헤 옷이 좋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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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이거 진짜 시험장에서 이거 진짜 시험장에서 경찰 왔죠? 2분 남았습니다. 네. 찍죠. 자 마킹하세요 마킹. 2번. 자 펜 내려주세요. 어, 잠깐만요. 마킹만 마킹만. 마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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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내려주세요. 어우 선생님 어우 선생님 저 올해 꼭 가야 돼요. 어우 죄송합니다 선생님. 1, 4 희미 씨 빵점 처리됩니다. 빵점 처리됩니다, 희미 씨. 40번에 4, 오. 39번에 1. 시간을 잘 감사합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는 시간 남아가지고 일찍 제출합니까? 저희 점수가 나왔는데. 오, 그래요? 이길 팀 점수가 43점. 어? 오, 꽤 차이 나네요. 8점 차이 나네.
저희 너무 많이 찍었어요. 기한 작가님 보다 두 배. 오! 오!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팀인가 호이팅. 예! 야! 예! 근데 뭐 한 번 더 보고 좋죠 뭐. 자, 오랜만에 문제를 풀어보고 이러니까 머리 아프시죠? 아, 나 진짜 머리 아파 죽겠어. 그쵸?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머리가 빠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또 좋은 상품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뭘까요? 자, 이름 하야 알페신 샴푸와 카페인 리퀴드입니다. 엔진 오일인 줄 알았는데. 아, 좋은 지적입니다. 어,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샴푸라는 거. 그리고 이 샴푸의 특징은 뭐냐면은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성분이 모낭을 보호해줘요. 아니, 홈영하고 저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를 천 잔 마셔야지 이거 샴푸 효과가 비슷하대. 이거는 두피에 직접 뿌리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못 하면은 천 잔 마시면 되네? 그럼 우리도, 아니 잠깐만 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너인데요. 이거는 이제 머리에다 뿌리는 거예요. 아,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요? 네. 혹시라도. 왜냐면은, 아니 제가 하는 게. 오, 알죠. 오, 이렇게. 오. 야, 이거. 오, 난다. 난다. 아이, 과대 광고 하지 마. 아, 잠깐만요. 야, 이거 제가 굉장히 청량감이 듭니다. 뽑은 사람도 청량감이 들어요. 아, 이게 되게 촉감이. 향이 좋아. 두피 보호에 카페인 복합 성분이 들어있는 알페신 카페인 리퀴드입니다. 준비를 미리미리 한 사람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고 알페신이 도움이 될 겁니다. Winter is coming. Prepare 알페신. Prepare 알페신.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 기사를 몰아서 이제 수리 영역으로 들어갈 건데 네. 대한민국에서 수학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엄청난 수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어!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대단한 선생님 오셨네요. 그래, 진짜야. 수능 당일날. 와, 일타 강사에게 공부를 배우다니. 그런데 이번에 특히 불수능이라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충격은 많이 받지 마시고. 어? 시험지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푸는 거 일단 보다가 네. 제가 살짝 개입을 해서 예, 예.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예. 그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무조건 저희가 다 알고 있다는. 그러네요. 제가 너무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제가 제 소개를 해본 지 언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클라스, 클라스. 저는 그냥 본부장님 오신 줄 알았는데. 어, 무섭다. 어, 너무 무서워, 이제 나도. 역시, 어이, 피냄새 난다니까. 한 15년 정도 된 네.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음반을 내셨다고. 아, 스무 살 때 네. 보통 진로를 고민하잖아요. 네네. 세 가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수학 선생님, 그 야구장에서 응원, 가수. 가수. 원래 제가 수학을 못했었거든요.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서 수학을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학생이 이렇게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저 제가 봤을 때는 전도사님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아니 왜냐하면은 목사님 전도사님 특유의 그 쉰 목소리가 있어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확인을 하고 그럼 노래 하나 해주세요. 노래해 노래해 노래해. 근데 지금 녹화 시간이 아침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원 투 1, 2, 3, 4. 오 화둥둥 내 사랑 어여쁜 내 사랑 어, 구성지가 천년만년 너만 사랑할 거야 영원한 나의 사랑아. 와! 와! 요 뮤직비디오 제작하는데 2억 들었습니다. 3위로 하셨어요? 예. 어 화둥둥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근데 공부 언제 해요? 아 선생님 이제 선생님 이제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는 수학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홀수형이랑 짝수형 이렇게 있어요. 저희 목표가 1번, 2번, 4번, 5번, 16번을 맞추게 해드리자.
원래 1번은 거저 주는 문제였거든요. 평상시랑 너무 다르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냥 웃음을 짓지 않을까. 시험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열지 마시고요. 네네네. 아직 열지 마시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넘기시면 안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시작. 와우. 와, 1번부터 숨이 턱 막히는데요? 이거는 그거 같은데. EV3. V가 아니야. V. EV3, 와. 너무 수준이 올라갔는데요, 저희 때보다? 이게 무슨 표시지, 이게? 루뚜, 루뚜. 루뚜 3은 무언가 두 개를 제곱하면 3이 된다는 얘기야. 와. 정확합니다.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루트 3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보건실 좀 다녀왔는데.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역시. 진짜. 아니, 점점 더 무서워. 그리고 멋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1번을 한번 풀어보자니까. FX. FX는 아는데. 이게 고등학교 3학년들이 푸는 수준의 문제인가요? 네. 풀었어요 저는. 예? 어, 진짜 푸셨어 근데. 풀었어요. 어머. 잠깐만. 진짜. 완벽한 풀입니다. 아, 완벽한 풀. 아니. 오, 진짜 멋있다. 아, 짜증나. 어, 재수없어. 어, 재수없어. 얘들아 집중해. 집중하면 너희들도 풀 수 있어. 위에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곱합니다. 예? 제곱에 제곱은 곱해요. 아니 이거 이제 벗겨지니까 3이죠? 그렇죠. 벗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못해서. 예. 방식을 알려고 한 3제곱 같은 걸 대충 해서 이게 더하면 똑같나 해서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아니 이건 정말 섹시한 거. 이거는 이를. 오, 저는 남자인데 처음으로 섹시함을 느꼈어요 지금. 아 정말. 와. 아 근데 결혼했어요. 아 결혼했어? 애도 있어요 애도. 4번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4번 그래프인데 4번은 여러분 다 맞출 수 있거든?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잠깐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가지고 네. 무슨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하면 우상향. 우상향 그러잖아요. 오, 대박! 주식해서 알아요, 그거는. 주식해서 알아요, 주식해서. 네, 그거 제가 좋아해요. 좋아한대. 아, 좋은 그래프인데요? 딱 그 느낌만 알면 우리 4번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아까 LIM이 뭐냐 물어봤잖아. 이게 지금 가까이 간다라는 극한인데 X가 1로 가까이 갈 때 Y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X가 1로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Y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2로. 2로 가까이 가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2에서는 멀어지잖아요. 위에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1로 가잖아요. 예, 2로 가까이 가고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뭐냐면 선생님. 예, 예. 이게 치열하네, 치열해요. 이게 지금 야, 그리스를 보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이게 얘가 뭐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예. 근데 지금 얘는 여기로 가고 있는 애잖아요. 올라간 높이가 담배 한 대 피고 갈까요? 같이 가, 같이 가. 아, 이 카드가든 이해됐어요? 저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아니 이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가? 20년 만에 큰 강적을 만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강남역 사거리 약속 있어서 여기 국힘사역에서 어느 쪽으로 갔다 가고 있어요. 화살표를 Y 방향으로 보면 상하로 보면 여기서의 Y 좌표는 여기고 이 점점 Y 좌표가 위로 갔다 가고 있잖아. 아 알았다. 야 알았어. 아 이게 그 정의였어요? 4번 풀어보세요. 시작! 시작. 어? 이게 바르게 생겼는데요? 빼기 1, 빼기 바르게 생겼지. 이게 선생님 바르게 생겼잖아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두둥 완벽한 정답입니다. 얘들아, 근데 그래프가 너희들을 속이고 있어. 아마 여기에 많이 속았을 거야. 이게 진짜 미친놈이거든? 아. Y가 뭐냐? 1!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는 게 문제였어. 와우, 박수! 와. 알았지? 너희들도 할 수 있어. 3번 한번 도전해볼까요? 아, 등차 수열. 그러니까 열 번째 숫자를 구하세요, 이 얘기예요. 공차 D만 찾으면 끝나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열한 거를 등차 수열이라 그래요. 수열이라는 게 수를 나열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때 2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공통된 차다 그래서 공차 이렇게 아, 읽어요. 더블티 아니에요? 공차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네. 갑자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펄, 펄 많이 추가해가지고. 펄 많이 추가. 펄? 마늘의 펄. 와! 와! 오, 깜짝이야! 와! 자, 기안84님이 지금 와! 세 번 했거든요? 어디서 와를 외치냐? 잠깐만, 잠깐만. 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2, 다시, 6, A, 4, 플러스 A, 6은 36이잖아요? 오, 네. 예, 예. 이건 뭐예요? 두 번 곱해서 3이잖아. 뭐? A의 공차가 선생님 3이잖아. 그러니까 희민 씨,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내 말은 뭐냐면 이게 공차 1, 2, 3, 4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차는 어떤 항과 어떤 항의 차이. 첫 번째 항을 안 가르쳐줘서 공차를 뭔지를 알 수 없지. 어? 네. 나 알았어. 네. 32 아닙니까? 공차가 얼마나 왔어요? 4요. 여기에서 82를 더해야지 답이잖아. 아! 정답 5번. 정답 5번. 어? 정답! 잘하네, 저 친구. 야! 난 네가 할 줄 알았어! 아까부터 36 아니면 38인데. 신중했습니다, 제가. 자, 영어 영역입니다. 난 지금부터 한국어를 잊어버리겠습니다. Dear Mrs. Green. Every detail of... 하, 조졌다. 역전이 됩니다.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인 씨한테 거는 기대가 엄청 큽니다. 카더가드님, 피지컬이 되기 때문에